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5월이죠. 5월이면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있고요. 많은 행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송가인님의 엄마알이랑 아주 쉬운 비기너 스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배워보실게요. 자, 32카운트고요. 4월입니다. 11번째 월 6시 방향에서 24카운트 3번까지만 하고 4카운트 택하고 난 다음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돌아서 배워보실게요. 뒤로 돌아서 자, 섹션 1부터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쪽으로 바인스텝 터치까지 가겠습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자, 섹션 1 카운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섹션 2. 자, 왼쪽으로 똑같습니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쪽으로 바인,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자,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3 설명할게요. 자, 오른발 앞으로 walk, 2 카운트 walk, 왼발 앞으로 2 카운트 walk, 오른발 그대로 back walk, 왼발 back, 오른발 back, 왼발 together 보시면 됩니다. 섹션 3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 3. 1, 2, 3, 4, 5, 6, 7, 8. 자, 섹션 4는, 자, 오른발로, 자, 오른쪽으로 4분의 3턴 셔플 스텝을 갈 거예요. 자, 4분의 3턴이면 12시 방향에서 왼쪽 9시 방향으로 셔플 스텝. 오른발부터 가겠습니다. 오른발, 셔플 스텝. 왼발, 셔플 스텝, 오른발, 셔플 스텝, 왼발, 셔플 스텝. 4분의 3턴 했죠? 자, 섹션 4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자,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자, 4번까지 다 배워보셨네요. 자, 풀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자, 정면 보고 12시 방향이라 생각하시고 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자, 섹션 1부터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른발 1, 2, 3, 4,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자, 여기 앞에가 12시라 생각하시고요. 11번째 월은 6시 방향입니다. 자, 뒤로 돌아서 11번째 월 6시 방향에서 24카운트 3번까지 하고 택 설명 드릴게요. 11번째 월 7, 8 1, 2, 3, 4, 5,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24 카운트 했죠? 자, 택 하겠습니다. 6시 방향에서 2분의 1 턴, 12시 방향으로 갈 건데 오른발부터 걸어서 한 바퀴 가면서 4 카운트 택이 있습니다. 오른발, 자, 오른발 1, 2, 3, 4 요것이 택입니다. 그리고 다시 1번부터 1, 2, 3, 4 하시면 되고요. 12시 방향이라고 치면은 자, 9시 방향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돌아오면서 마지막 9시 방향에서 1번이 나갈 거예요. 그때 1번에서 1, 2, 3, 4 4 카운트 한 다음에 자, 오른발로 다시 12시 방향으로 걸어서 엔딩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무리. 자, 5월은 가정의 달,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Love you. 아, 잠시만요. 잊은 거 있으시죠? 시청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행복한 5월달 되세요. 감사합니다.